I made us. I fucking made us. Yeah. 500만원짜리 피도 아낀 거 사버렸지 힘껏 막 지겹다고 맨 땅에다 피스톤 yeah 복귀는 껍질 감은 빈통 상한 빈도에도 쪼그라든 진보 내 예술은 비필 못 넘지 또 걸어친 무척만 빠게 찍은 엄지 한 번 더 땡겨왔지 버진 파펀이 하 그땐 다 가는 회식까지도 거뜬이다 숟가락 돌려쓰기엔 입구녕은 많고 젓과 꿀의 맛도 가만 보는 건 낫고 니가 한 그릇만 받고 난 고기자 쳐서 갚어 내 크루가 담보는 또 몰라봤지 담어 yeah 내 B급 무비의 시놉시스 남의 손 없이 내가 감독한 D.O.P 88 뮤빌 단도 15회 찍었지 여덟의 첫 번째 마진 메시지 no fit 500만원짜리 피도 다 사버렸지 힘껏 우리 취미 너무 비싸 You're welcome to the real life, yeah 우리 스타트업은 빈터 가네 수공업이 비법 야 이 동네 너무 비싸 You're welcome to the real life 진짜 나를 모르네 저 배심원들 입에 흐르내린 언더그라운드 나의 오랜 모티베이트 그 멤버십 없어도 로그인돼 있지 이제 회사 간의 모티베이트 수지 타서 맞춰 모든 게 우리 쇼에 부르려면 돈을 내 당연 손익 따져보고 거론해 이제 돈을 버는 거야 쉽지 매달 근거에다 킵인 근데 돈을 쓰는 건 더 쉽지 넘겨보는 거야 BP 이제 넘겨보는 거야 BP 넘겨보는 거야 BP 돈을 쓰는 거야 쉽지 이제 넘겨보는 거야 미치 빠진 독에 킵인 미래만행 아니라고 핑핀 물론 벗어났지 빈틸 햇빛 많이 드는 삼층 빌딩 난 프라젝 누구 EP 아니 롱프레이 또는 디싱 그게 살아남을 확률 50 그 반을 채우는 내 빛리스 너희 아직 내 선택을 믿지 나도 너를 믿지만 maybe 불안한 듯 부는 느낌 자꾸 개성기를 켜놓은 미팅 너희 때로 내가 밉지 네 욕심 알아도 난 FM 야 정산 받아야지 일찍 넘겨보는 거야 BP 이제 돈을 버는 거야 쉽지 매달 근거에다 킵인 근데 돈을 쓰는 건 더 쉽지 넘겨보는 거야 BP 이제 넘겨보는 거야 BP 돈을 쓰는 거야 쉽지 이제 넘겨보는 거야 약간 벨리 팬이 꽉 채버린 베뉴맨의 세계 내는 베이티 5년 전 500에 갇힌 100배가 된 이젠 시절이 야 no practice 제대로 된 앨범 한 장에 최소 사는 제약비는 써야 make it 그럼 내 새끼 대학 몇 보낸 거야 허리 휘기 전에 빨리 payback 해줘 payback 해줘 mayday 말이 쉽지 여기 버블볼 아직 힙합은 오다지고 다 숟가락 들고 소식팍을 더듬어 방송이 터진 건 덕살인데 왜 다른 애들 뮤비에 맨 처음 불러야 그럼 나도 행사 가격 더 불러 터질 것 같아도 처먹어 좀 징그럽지 너와 계산기 들고 말하다니 5년 전 우리 분명 같은 꿈을 꾸고 옆에 서 있었지 나라니 하지만 이미 동생들 눈엔 이제 나 상구형이 아닌 사장님 내 상구형이 아닌 사장님 그럼 잘 들어 내가 말하자니 이제 돈을 버는 거야 쉽지 매달 근거에다 킵인 근데 돈을 쓰는 건 더 쉽지 넘겨보는 거야 BP 이제 넘겨보는 거야 BP 넘겨보는 거야 BP 돈을 쓰는 거야 쉽지 이제 넘겨보는 거야
이러다 남아시 30대 꺾기 래퍼 라인업 만족감이란 건 나서풀릴 레클 라인업 이 버블 시대 내 무대 시급은 몇백만원 내걸 나눠 가진 동생들과 매일 맥길 라우러 방심할 수 없지 거품 치아 막 빠지고 꼭질 잠궈 녹음 싣고 고프대도 밤까지 이제 난 아시 못해 불침범 모드 남이 못 갖게 내 페인에 머리 덩치감 모드 호든 좋은 형 좋은 보스 아니 딱히 내가 뱀 스키면 빨리 그 껍데기나 좀 탈게 흘린 지폐가 또 리스펙을 다시 위세 나 시간 없고 두 번 없지 미스틱 36 dangers yeah I got 36 dangers yeah. yeah 보통 저는 이제 살아온 이야기, 인생 이야기들을 앨범에 담는데 그 20대 때 했던 이야기를 담은 게 양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아이디어가 고갈됐죠. 그래서 아, 나 이제 앨범 못 내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이야기거리들도 생기고 영화를 봤어요. 더 파운더라는 영화였고 맥도날드 그 창업자의 어떤 성공 신화라기보다 어떤 민낯을 다루는 영화였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받고 내 앨범도 파운더라는 제목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쵸. 애환이라고 해야지 좀 적절한 것 같고 고충 애환.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제 정서적으로 다운된 느낌은 또 싫어서 저희는 이거를 해나가는 게 행복했으니까 그런 것도 담고 싶었죠. 네. 밴드와 함께한 이유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음악을 앨범에 담고 싶었고 전작들의 이제 뭐 미디 음악이나 샘플링 음악에서 조금 벗어난 고전 영화의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같은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요. 힙합보다는 이제 좀 소울이나 펑크나 뭐 재즈 이런 음악들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듀서인 반루더한테 한 소스라도 컴퓨터나 샘플 소스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작은 뭐 FX 기능을 하는 효과음이라도 직접 생동감 있는 소스를 박자. 보통은 힙합 안에서 이제 세션의 힘을 빌려올 때는 뭐 기타, 베이스, 뭐 기분 내면 이제 드럼, 뭐 피아노 요 정도인데 그 이상으로 좀 했죠. 되게 섬세한 부분까지도 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연주자들의 힘을 좀 많이 빌려왔습니다. 네, 네 개야? 네 개였구나. 아 맞다, 네 개네요. 아. 보통 네 개를 할 일이 없는데 헷갈렸네. 네. 13개인데 타이틀곡 뭐 할래요? 해서 한 곡을 고르긴 했는데 뭐 더 해도 된다는데요. 그래서 약간 고르게 이제 느낌별로 이제 또 되게 진지한 거, 조금 덜 진지한 거, 뭐 약간 감성적인 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곡 골랐습니다. BP라는 노래가 약간 그 감성 쪽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네. 저한테 되게 감수성 있는 노래인데요. 아닌가? 감수성이 있는 노래예요. BP. 로우 버젯. 그건 애환이 담긴 노래. 그거는 저의 어떤 인생과 슬픔과 그걸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네. 사실은 앨범 전체가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회사 이야기고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라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필요했죠. 이제 다른 목소리를 빌려오지만 그게 우리 안의 이야기여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작품을 내는 텀이 되게 길어가지고 래퍼로서의 어떤 그 저희 포지션을 자존감을 이제 계속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저의 시즌이 돌아오면서 그런 걸 좀 회복했다는 점이 일단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유익하고 제작자로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앨범을 내자마자 다시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냥 엄청 신나 있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무덤덤하게 그래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죠. 네. 부처 스타일이죠. 네. 코로나 이게 끝인데요.